갑니다. 자, 리드바스를 치면 나눠보면 색소폰을 안 부르려고 했었구나. 어, 들어가. 네, 앵콜로 없는 관계로. 아, 앵콜이에요? 나는 앵콜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들어보려고 했더니만 네.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두 곡은 해야 되죠? 네네, 두 곡. 어? 어, 애들이 앵콜 아니라. 그러면 저기 그걸로 한번 갈까요? 그게 되나? 한번 연습해볼까? 모종의 씨가 부른 노래 인생이라는 노래는 이제 어, 다음 파스에서 하고 여자 일생 그립시다. 근데 우리 가을이가 지금 이제 처음 공연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지금 머리를 보면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뒤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아, 기다리는데 지쳐갖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번씩 이렇게 공연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가을이가 혼자 40분 동안 합니다. 어? 눈 크게 뜨지 말고. 자, 자, 여자의 일생 한 곡 더 가봅니다. 신나게 갑시다.
어차피 지금까지 색소폰을 한 번도 안 불었으니까 오늘 세 번을 부릅시다. 자, 이제 우리 가을이가 이제 돈을 막 봐요. 진짜 그 전화하고는 훨씬 많이 틀려졌습니다. 야, 응? 아, 뭐라고요? 내 지갑. 가을이 지갑. 가을이 지갑이 또 따로 있어요. 저기 돈 나왔네. 사람을 보지 말고. 그렇지. 그거 갖다 줘야지. 그거 갖다 줘. 그리고 이제 가을이가 이제 나왔을 때는 제가 또 가르쳐 줘야죠. 왜냐면 돈을 아직까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우리 가을이는 색소폰만 불러요. 내가 알아서 돈 나오는 데를 내가 불러줄게. 응? 2년? 아니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색소폰이 물론 신나는 것도 있지만 조용한 노래를 불러야지 색소폰은 또 맛이 나니까 그 이선희 씨가 불렀던 노래 2년. 그거는 별로 안, 반응이 안 좋다. 자 다른 뭐 앞에서는 이제 뭐 내가 안 가르쳐줘도 에? 삼식이가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내가? 참 이 새끼 오늘 죽일까? 자, 아니 근데 진짜 형은 에, 아까 우리 가을이한테도 선물 줬죠? 네. 참 아, 저기도 나오고. 아까 고맙,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왜,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건 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런 선물을 하셨어? 희한할게요. 어떻게. 응? 그죠? 아니,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우리 가을이를 너무 이제 좋아해서 팬으로서 선물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뒤에서 이제 가을이가 뭔가 이게 뜯어봤는데 저희들 옆에서 같이 봤어요. 새끼 별 이상한 새끼야. 자, 아니 무슨 선물을 해주냐면 속옷을 네, 선물해줬어요. 네네. 네. 근데 너무 큰 거 사왔어요. 네. 아 작은 거 사왔어요? 나 다시 줄 테니까 내일 다시 바꿔요. 큰 사이즈로. 어딜 보고 싶으면 이게 좀 그지? 자. 빈 비예요. 네. 자. 자. 이선희 씨가 부른 노래 2년. 그걸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 나갑니다. 차렷 경기. 자,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은 더 감미롭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될까? 아니 그래도 좀 가수처럼 멋있게 네. 최대한 안 보이게끔 이 구경하시는 분들이 좀 신비감을 줘야 돼. 신비감. 그렇지. 아니 좀 더 안 대가리 보이잖아. 우리 가을이가 대가리가 워낙 커가지고 아무리 숨어도 다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라이가 지금 빨리 짜세요. 자, 우리 가을이가 이제 꽃길이라는 노래를 원래는 이 가운데 조명이 있어야지 하나만 딱 켜가지고 부르는데 어우 그래도 좀 웅치 있다. 자, 가을이가 어디를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나와요. 아, 거기서 나와? 내가 지금 계속 그럴 줄 알고 계속 이빨 주둥이 까는데 안 간대? 힘들대. 저희들이 남지 유채꽃 축제에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라이가 기다란 아이들을 짰습니다. 꽃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스타렉스 차 있죠? 뒤에 화물칸 거기 싣고 뒤로 빡빼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서 나왔었어요. 자,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에이 신비감 없어. 자, 가을이의 꽃길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집어넣고 쑥대머리 합시다. 먼저 하고 와야 하는데 나 다녀? 신나게 하다가 다시 죽어버리면 그것이 되냐?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말 듣고 안 들어요. 그러면 쑥대머리 먼저 합시다. 잘 못해도 괜찮네. 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가을에도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쑥대머리를 연습삼아 불렀는데 목소리가 참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시키는데 야 박스야 빨리 여기 밑에서 이제 하나 내려주세요. 이거 막 해야 되니까 빨리 뛰어.
그렇지, 여기다 좀 깔아놔. 아, 안 빠지겠다, 빙서. 예. 아니, 예, 그래도 안 빠져요. 자, 저희들도 그럴 줄 알고 막 시켰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네가 몇 킬로 지금? 100킬로. 어, 109킬로. 자, 쑥대머리를 한 네 포 정도 좀 늘게 해주세요. 어, 왜냐면은 본 킬로 너무 빨려가지고 한번 좀 천천히 할게. 왜? 왜? 누가 그래요? 아, 노래 슬퍼서 그런 걱정은 하덜덜도 마세요. 형 자기나 신경 쓰세요. 자, 쑥대머리 한번 가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조명 그렇게 꺼주세요. 한 키 내렸죠? 제가 두 번째 불러보는데 잘 못해도 예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네. 사랑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게 노래를 부르는 거는 참 쉬운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네, 진짜로 이건 대학교 나온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다가리가 좋아야 돼요. 저는 대학교 안 나왔습니다. 잔다가리가. 그러면은 마음 놓고 부르세요. 사랑아 부르는데 네. 마찬가지로 춤. 왜냐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가을이는 노래는 잘하는데 너무 뻣뻣하게 노래를 부른다. 그런 지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춤을 칩니다. 자, 내려가서 춤을 치든가 편한 대로 치세요. 아니 뭔 얘기라도 좀 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저기 노래할까요? 이렇게 음악 준비됐지? 이렇게 뭐 큐. 그거 처음부터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걸 다 까먹었어 벌써. 다시. 사랑해. 싫어하네. 자, 그 얘기 하지 말았지. 배 죽여버리기 전에. 네. 자. 저기요. 음악 준비됐죠? 아니, 네. 저기요가 아니라, 라이야, 음악 준비됐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라이야, 음악 준비됐지. 이요. 됐죠? 봐봐, 얘가 훨씬 잘하네. 찍으라고. 누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네. 얘가 훨씬 잘해. 너 한번 해봐. 시작. 라이야 음악 준비됐지? 이렇게 해봐. 얘가 더 잘해. 해봐. 꼭 해라 또 다. 자. 네. 사랑아. 가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큐. 자 흔들고.